안녕하세요. 만화 보는 혁이입니다. 오늘은 거인족의 강함과 오해에 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화 보는 혁이. 여러분들은 거인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중에서 대부분 한 방에 리타이어되어 거인족은 한 방 컷의 대명사 또는 전투력 측정기로 전락해버려 독자들 사이에서 거인족은 약하다 라는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다쌤은 토트랜드 편에서 빅맘의 입을 빌어 만약 거인족과 손을 잡았다면 해적왕이 되는 건 빅맘이었다 라고 말하여 거인족의 막강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지만 돌아오는 독자들의 반응은 와, 거인족은 정말 세구나. 가 아닌 빅맘 저 새끼 헌증 아니야? 치매 온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거인족의 인식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인족은 강한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역대 거인족의 전투 장면을 다시 찾아보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일 먼저 존 자이언트와 론즈 등장입니다. 존 자이언트와 론즈는 상대가 세계관 최강자 흰수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장인 만큼 어느 정도 실력은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로빈의 과거편에서 나왔던 사우로 중장입니다. 사우로 또한 하필 싸운 게 아오키지입니다. 심지어 1대1로 싸운 것이 아닌 로빈을 보호하면서 싸웠던 불리한 상황이었고 결정타를 먹은 이유도 로빈을 구하기 위해 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싸웠어도 사우로가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실력을 내지 않았음과 중장이라는 점, 또한 상대가 아오키지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오키지가 더 강력했을 뿐이지 약자는 아니었을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하이루딘입니다. 하이루딘 또한 상대가 하필 루피였습니다. 루피가 아오키지나 흰수염처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관 상위권에 속하는 강자이기 때문에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추후 1만 톤이나 되는 마하바이스를 펀치 한 방으로 날려버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약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의 거인들은 하필 상대가 이 녀석들이었기 때문이지 약한 놈들은 아니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전투력 측정기로서 충실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거인의 적단 친구들입니다. 오이모와 카이시부터 볼까요? 오이모와 카이시는 갈레라 조선공들과 프랑키 패밀리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조선공과 프랑키 패밀리는 카이시의 발을 잠시 묶는 것이 고작이었고 카이시가 기절한 이유도 도발에 넘어간 오이모의 팀킬 때문이었습니다. 오이모 또한 파울로의 기술에 당해 어지러워 잠시 기절한 것뿐이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금방 다시 일어나 본 실력을 보여주려던 찰나 워터세븐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바다 열차에 치여 기절했습니다. 오이모와 카이시는 힘에 밀려 졌다기보다는 작전에 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포수염과 산수염입니다. 이 둘은 거인족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면서 5살밖에 안된 빅맘에게 당해 거인족의 이미지를 나라까지 떨어뜨린 주범들인데요. 거인족의 평균 수명은 300살이고 이 둘의 나이는 각각 344세와 345세입니다. 이미 평균 수명을 훨씬 넘게 오늘 내일 하는 노인들이라는 점과 빅맘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도리와 브로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도리와 브로기 때문에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둘은 160살로 아직 현역인 친구들인데 미스터 3에게 당했습니다. 사실 도리는 폭탄이 든 술을 마셔 내장이 엉망이 된 상태로 브로기와 싸우다 브로기에게 당한 것이고 브로기 또한 도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나서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스터 3에게 쉽게 잡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전의가 없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조로에 의해 전의를 찾았을 때는 강철과 같은 강도인 미스터 3의 양초를 쉽게 푸는 모습을 보였고 손발에 박힌 칼 또한 팔다리를 자를 각오로 그냥 들어올리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루피가 등장하여 그만두었지만요. 이들이 처음부터 풀 컨디션으로 싸웠다면 미스터 3에게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은 지금까지 나온 거인족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거대 금붕어의 배에 구멍을 뚫어버린 해곡이라는 기술입니다. 토트랜드에서는 빅맘이 이 기술을 카피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술 이름은 조금 달라졌지만 빅맘이 이 기술을 엘바프의 창이라고 하는 것과 루피 또한 이 기술을 보고 거인족을 떠올렸던 것을 보면 빅맘이 사용하는 위국은 해곡의 카피 버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카피 버전이라곤 해도 사왕이 쓰는 위국은 해곡의 위력에 반도 못 미치는데요. 여기 고잉메리호가 보이시나요? 이 고잉메리호를 기준으로 삼아 사이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있는 거인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지만 원근법 때문에 고잉메리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공식 설정상 이 고잉메리호는 높이가 11m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모자를 제외하고 8.8m이고요. 이 둘의 사이즈를 고려해 위국을 해곡 옆에 둬보겠습니다. 자,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해곡은 둘이서 사용한 합동 기술이기에 반토막을 내어도 위국은 해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인족은 100년 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페널티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오리지널 기술 한 장일지도 모르지만 무려 사왕의 공격보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내는 도리와 프로기, 이들의 강함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도리와 프로기는 100년 전 현상금이 인당 1억이었는데 이 금액은 100년 전 시세라고 합니다. 미스터 3가 직접 말한 것이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세의 변동은 분명 있었고 때문에 이들의 목에 달린 현상금은 1억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건 다음 과학교실 주제와 함께 SBS에 제보해보겠습니다. 당시 도리와 브로기의 현상금은 현재로 치면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심지어 금붕어를 뚫어버릴 때 뱃속에 있는 고잉메리오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상위 폐기의 개념, 배고 싶은 것만 배는 검사, 류호의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너무 나갔나요? 다는 농담입니다. 모든 거인족이 도리와 브로기처럼 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인족과 한편이 된다면 해적왕에 한 발자국 먼저 다가가는 것은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루딘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거인족의 제대로 된 전투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거인족은 약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